여러분들 오늘은 코닉세그 제스코와 AMG1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코닉세그 제스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란 말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0L V8 트윈터보가 달려있고요. 1280마력의 힘을 내는 아주 강력한 차입니다. 무게는 1420kg,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57까지 나오는군요. 참고로 게임 속 제온과 현실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다음은 AMG1, 원래 이름은 프로젝트 1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1으로 바꿨습니다. 깔끔하게. 이 차량은 F1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을 넣었습니다. 1.6L V6 터보 엔진, 거기다가 고출력 전기모터까지 들어가 있죠. 게임상 제어는 877마력, 중량이 1695로 되어있군요. 근데 원래 중량은 1.3톤이에요 제로백은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3km. 제가 제스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계 3대 하이퍼카 브랜드가 있죠. 부가티, 파가니, 코닉세그. 그 코닉세그에서 가장 강력한 제스코는 대략 한 40억 정도 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굉장히 납작하고 다부진 느낌을 주고 있죠. 이 거대한 에어덕트와 독특한 카본 날개, 이 카본으로 된 사이드미러 하나까지 다운포스를 계산해서 만든 거죠. 경량화를 위해서 휠까지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헤드라이트는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카본 덕트가 있는데 뭔가 이게 눈썹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 거대한 카본 윙 보시면은 되게 사악하게 생겼어요. 이 사나운 눈매랑 금방이라도 상대를 물어뜯을 것 같은 이 입까지. 물론 입은 아니에요. 바로 AMG1도 한번 볼까요? 자동차란 것은 벤츠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부터 말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야심작 AMG1. 이 차를 구입하시려면은 대략 30억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이들은 자동차에게 필요한 엔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거대한 엔진이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최강의 힘을 낼 수 있는 엔진, F1 엔진을 때려박은 거죠. 거기다가 전기 모터까지. 얘는 직선에서만 빠른 게 아니라 서킷을 제패할 수 있어요. AMG1 같은 경우는 되게 사장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눈빛이 뭔가 되게 인자해요. 그나저나 이 앞에 벤츠 이거 뭐죠? 이 녀석은 모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양쪽 후드와 윙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힘을 내는 상태고요. 여기서 G키를 누르시면은 서스가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변신이 시작되죠. 차갑게 찍혀 올라갔던 에어덕트가 다쳤어요. 윙도 제자리를 잡았고요. 워낙에 힘이 세다 보니까 평소에는 힘을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제스코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붕 위에 거대한 인테크가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공기를 받아서 바로 엔진으로 보내줘요. 휠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갔죠. 뒷모습도 보시면은 되게 늠름해요. 어차피 자기가 이길 걸 아니까 굳이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CCS는 둘 다 껐고요. 런치 컨트롤 없이 바로 풀악셀을 밟을 거예요. 출발! 여기까지 확실히 초반에는 AMG1이 더 빠르긴 하네요. 하지만 후반에는 제스코가 따라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너링을 한번 비교해볼 건데요. 제가 운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출발. 여기서 오른쪽 이쪽. 제스코가 하이퍼카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도 부드럽게. 나이스 샷. 대신에 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핸들링 하다가 악셀을 잘못 밟으면 큰일 나요. 이쪽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코너링 중에는 악셀 조금만. 여기까지. 이번에는 AMG1 한번 출발해볼게요. 스타트. 오, 역시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핸들링. 와, 바닥에 완전 딱 붙어있죠. 이쪽으로 그립이 진짜 좋아요.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왼쪽으로. 와, 핸들이 진짜 제가 움직이는 만큼 그대로 다 움직여요.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차와 제가 한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도 브레이크. 이쪽으로 코너링 돌 때 악셀을 밟는다고 해서 얘가 뭐 미치지 않아요. 이쪽으로도 핸들링. 확실히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거는 AMG1이 더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출발하트! 준비하시고 출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도 쌩쌩 잘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인장 하이어번 같습니다. 여기서 점프 멋있게. 그렇지! 나이스 샷! 다음에 이쪽으로 출발 역시나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이쪽으로 점프. 아, 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륜으로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거는 후륜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앞에 요트가 보일 거예요.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과연? 아이. 아 망했죠? 그 다음에는 AMG1으로 침수 테스트. 잠깐만 AMG1 왜 그래? 이 친구가 쓸데없는 행동은 하기 싫다고 하는군요. 알겠어 AMG1. 다음에는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에는 AMG1. 다음에는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쌩쌩 달리다가 다른 차를 한번 박치기 해볼 겁니다. 여기서 목통 박치기! 정말 끔찍한 광경이군요. 사람들은 살아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스코 운전자 살아있고요. AMG 운전자도 지금 살아있어요. 공중에 지금 뭐가 떠있는데 이게 AMG1의 부품인 것 같아요. 밑에 이거 뭐지? 아 보시면은 제스코의 사이드미러 얘도 떨어졌어요. 두 차량 모두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후드도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깨지고 AMG1의 사이드미러가 여기 또 있네요. 그렇다면 코닉스그의 사이드미러도 한 개를 더 찾아야 돼요. 아 여기 있네요. 저쪽 멀리 날아갔습니다. 두 분 너무 싸우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